저는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2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전공자입니다. 전공자인데 2년 정도 공백기가 있다가 이제 다시 환경 쪽을 하려다 보니 환경은 특히 자격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취직할 때. 그래서 준비하게 됐고 그걸 꼭 따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는 사실 처음에 합격 발표 전까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합격 발표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을 도전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꽈락이 났거든요, 3과목이.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이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쳐보면은 성적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암기가 좀 약해서 이제 이해도도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떨어져서 인강도 여러 번 계속 돌려봤어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보고 기출 문제 계속 풀고요. 그다음에 제가 필기한 거는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 풀때 계속 썼던 노트인데 계산 문제 노트를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A4지에다가 이만큼 잘안 보이네요. A4지에다가 이만큼 정리를 따로 해서 이건 계속 매일매일 보는 걸로 했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공부 시작 전에 한번 쭉 정독을 하고 시작하고 이제 계산 문제 따로 노트를 해서 계속 풀고 그리고 오답 노트는 따로 안 하고 저렇게 정리해서 공부했습니다. 되게 차근차근 이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자인데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게 좋았고 문제 풀 때는 고경 교수님께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풀어주세요. 계산하는 것도 그게 되게 좋아요. 저는 수학 쪽이 약해서 이렇게 이항하거나 이제 로그 같은 걸 되게 약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풀면서 다 보여주시니까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교수님,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교수님 인강을 보고 기사를 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이제 친구들이 보자고 하고 술도 뭐 한잔하고 이렇게 그런 유혹이 많은데 그런 유혹을 아예 거절하지 마시고 공부하다가 정말 힘들면 좀 쉬기도 하시고 외로우시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